하나님을 아는 지식. 잠언서 2장 1에서 8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제 방 서랍 앞에는 잘 쓰지 않는 현금들이 있습니다. 현금이라고 해야 500원짜리 동전 몇 개, 1000원권, 만원권, 지폐 몇 장 정도입니다. 사실 모으면 가볍게 입을 옷이라도 한 벌 살 수 있는 돈이지만 그 돈은 이상하게도 잘 쓰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현금보다 더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늘 갖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거스름돈이 나오게 될 귀찮은 일이 없다 보니 체크카드를 더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현금보다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는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현금들을 찾아 모으게 되고 심지어 집 가까이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사온 장바구니를 모아서 현금으로 바꾸어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늘 잊고 있었고 챙기지 않았는데 저의 행동이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는 굉장히 작은 일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 동네 근처에 있는 마트 안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그곳에서 파는 아메리카노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금으로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집에 갈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현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현금을 잘 간직하고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편리하게 사용하는 게 늘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편리함보다는 아메리카노가 너무 맛있다 보니 이것을 위해 현금을 모으게 되고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보면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장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마음은 바로 은을 구하듯이 보배를 찾듯이 구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쁨이 있다고 말입니다. 은을 구하듯 보배를 찾는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제가 마치 편리한 것이 좋다 생각하여 체크카드만 사용할 줄 알았는데 아메리카노를 현금으로 계산할 생각에 귀찮게만 여겼던 현금을 소중하게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관심이 없고 귀찮게 여겨졌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 말씀으로 알아가는 기쁨, 이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특히 정직한 길로, 의로운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한 의로움을 택할 때에 바보 같아 보이고 손해보는 일로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치를 알아가기에 오늘도 작아 보이지만 그 길을 한 걸음 더 걸어가는 용기를 구하며 나아가 봅시다. 그리고 그 작은 한 걸음이 우리 함께 모일 때 큰 기적을 만들어 간다는 소망을 품으며 작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을 온전케 하시고 선하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가는 갈급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정직함과 의로움을 따라 살아가려 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선택이 작아 보이고 어리석게 느껴지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온전케 하실, 선하게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